헤이 구글, 블라인드 마스터 영상 틀어줘.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마스터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헤이 구글, 영상 꺼줘. 우와, 이게 뭐야? 태블릿인가? 네스트홈 X구나. 안녕하세요. IoT 마스터 오블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스트 홈 맥스가 물을 건너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10인치 대화면에 화상통화까지. 기존 구글홈이나 네스트 홈보다 얼마나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얼마나 큰지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 크기부터 엄청나고요. 무게도 상당합니다. 1.5kg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일단 기존 구글홈이나 네스트 허브 전 버전보다 좋아진 점은 영상통화, 유튜브 또는 우리나라 진이나 벅스뮤직 시청, 그리고 구글 포토에 사진을 공유해놓으면 액자처럼 뜬다는 건데요. 이 기능들이 조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를 하자니 핸드폰 화면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리고 찍어놓은 예쁜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일일이 찾아보기에도 번거로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널찍널찍하니까 화상통화하기도 좋고,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인형이나 영탁 같은 미스터트롯 시청하기에도 좋고, 손주들 사진을 공유시켜놓으면 액자처럼 계속 슬라이드 형식으로 넘어가니까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사실은 IoT의 궁극적인 목적이 젊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실생활에서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점으로 따지면 가장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와. 늘 구글 제품을 사면 들어있는 있으나마나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 미국 제품이다 보니 110V로 들어있네요. 하지만 변환 플러그만 끼워주면 되므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원이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전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품을 한번 세팅해두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시 전원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망의 네스트 허브 맥스고요. 기존 네스트 허브의 7인치보다 훨씬 더 큰 10인치 널찍한 화면,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그 대상이 움직이면 추적도 가능한 카메라, 양쪽에 마이크가 있고요. 하단은 스피커 2개와 우퍼 하나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제시합니다. 엄청 크죠? 볼륨 조절 버튼, 마이크 온오프.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리가 가끔 비슷한 발음만 내뱉으면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음성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이크 온오프 기능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대화면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빠르게 세팅해볼까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꺼져 있습니다. 헤이 구글, 분위기 있는 음악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카페 뮤직 카페에서 틀어놓기 좋은 음악 재생 목록을 재생합니다.
어떠신가요?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 정말 괜찮은 제품이죠? 10인치 시원시원한 화면에 구글이니까 연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태블릿이나 월패드처럼 모든 스마트 기기를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달렸으므로 영상통화 및 CCTV처럼도 사용 가능하고 사진을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해놓으면 액자처럼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조부모님들께 굉장히 좋은 효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세일을 해서 20만원대 중반까지 구매 가능한데 만약 특가가 뜨거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이 할인율이 큰 기간이 오면 하나 구매하셔서 우리 집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IoT 관련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